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호소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목포 구도심에 신축 호텔 바람이 불어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안소방서에서 먼지를 제거해 화재를 예방하는 발명품, 이른바 트래킹 클리너를 개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첫 여성 교육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뉴스와 인물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휴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해 중도 부동층 마음잡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이틀 동안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가진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를 외치며 전통적인 텃밭 지지세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만이 적폐 세력의 부활과 검찰 공화국을 막을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유능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맨 앞에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갔었던 광주 시민들의 힘으로 이번에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지역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하고 공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70%가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80%가 종합 쇼핑몰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달라진 지지세가 실제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는 한편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에 다시 지역을 찾는 등 호남에 대한 애정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부패한 기득권 양당 후보로는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서 서민을 대변하는 심상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대선 완주를 확고히 밝힌 국민의당도 광주 곳곳을 누비며 지난 2016년 호남 돌풍의 재연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그리고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생존 전략 그리고 경쟁력 있는 미래로. 그렇지만 공식 선거운동 중반에 접어들었는데도 매서운 안파와 코로나 등의 여파로 유권자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조성 사업에 전남에서 5곳이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사업 부문에는 강진 다산 박물관과 영암 도기 박물관 등 4곳이 선정됐으며 실감 콘텐츠 제작 체험존 부문에서는 해남 공룡 박물관이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 조성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플랫폼 등 미래 기술을 문화와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저장양파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평년 기준 킬로그램당 1,166원에 달하던 저장양파 도매 가격이 올해 2월 410원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905원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양파 물량은 13%나 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점 영업이 줄고 양파 소비는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목포 원도심에도 곳곳에 신축 호텔이 들어섭니다. 관광 거점 도시와 문화도시 목포가 숙박시설로 인한 고민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옛 교보생명 건물이 들어서 있던 목포시 호남동 67번지 1원. 축구장 15개를 합한 면적의 땅에 호텔 사업이 추진됩니다. 200실 규모의 19층짜리 4성급 호텔이 예정돼 있고 인근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44층 높이로 지어집니다.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상락동과 동명동 등
원도심에는 513실 규모와 170실 규모의 호텔이 각각 공사 중입니다. 또 평화광장 인근 상업지역에도 568실 규모의 호텔이 지난해 말 건축 허가를 접수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은 주거 형태로 중장기 체류를 위한 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목포에서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이들 호텔이 모두 문을 열게 되면 목포 도심에만 1,400여 객실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배전반이나 전선에 쌓인 먼지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안소방서에서 이른바 트래킹 클리너란 발명품을 만들어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무안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대형 비닐하우스 4동이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무안의 한 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작스럽게 난 화재들 모두 배전반 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22%가량은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먼지로 인한 트래킹 현상. 전선에 먼지가 쌓이면 전류가 흐르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갑작스런 과열과 함께 불꽃이 반복적으로 튀면서 불이 나는 원리입니다. 무안소방서는 전선들 사이사이에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 이른바 트래킹 클리너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방서에서 제공되는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오래된 면체나 폐기된 면체를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동시에 온도를 낮추고 흡입기로 부산물을 빨아들이면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화재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분이라든지 톱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꽃이 잠깐이라도 붙으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소방서는 먼지가 쉽게 쌓여서 전기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공장과 축사시설 등을 찾아가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5년 연속 지방세 징수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조 7천억여 원을 지방세로 징수했으며 2020년보다 1,600억가량이 더 늘어난 수지로 목표 징수율 1.3%포인트를 초과했습니다. 전남도는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군 평가를 통해 여수시와 장흥군, 함평군 등을 우수시군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단지 인근 도로 소음 등을 유발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목포시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7일까지 합동으로 불법 튜닝 자동차와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승합차,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합버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차량이 안전규정을 어겨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 본부는 광주 전남의 어린이 통합버스 762대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차량 62%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보호표지 설치 상태 위반 사례가 190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고 화재 등에 대비한 소화기 분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완도 지역 4개 구간의 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강진 성전, 해남 남창 구간이 중점 추진 노선으로 확정됐고 완도 고흥간 구간은 지난해 5월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노화 소환 연도교 건설도 해남 송지 노화읍 소환면 구간이 지방도 806호선으로 지정됐으며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고급면 상정 청룡 구간 시설 개량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뉴스와 인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최초의 여성 교육국장이 발탁됐습니다. 봄 새학기를 앞둔 전남의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임 전남교육청 조정자 교육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국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로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정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전남교육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 회복 전면 추진과 진로교육 강화, 미래교육 대전환 등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교육만이 희망이고 교육으로 전남을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교육과정에 그리고 지역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교육청 정책국장으로 일해 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소신을 갖고 추진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짧은 기간이지만 첫째는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교육청부터 사업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전체 사업 총량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여력은 학생의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에 온전히 투자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업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노력했던 점이 작지만 보람으로 남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같이 해주신 우리 교육청 식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전남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 따로 있을까요? 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고 읍면단위 1학년은 2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기초학력만 전담하는 선생님을 50명 투입하고 있고요. 온라인 튜터,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하여 수학이나 영어 지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학습력 키움 3억, 교육 회복 학습 보충 프로그램, 에듀테크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중3 대상 학업 역량 평가를 분석해서 고등학교에서 결손된 학력의 보완 장치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력 레벨업, 드림 레벨업, 예비 고1 입학 전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교육국장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실현하겠다 생각하시는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전남교육청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우리 전남 지역의 특성을 담은 전남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AI 교실 구축, 또 창의 융합관 설립 운영 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교육청 조정자 교육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일상에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더욱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 민원 업무에도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네, 들어오셨네요. 3D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에 마련된 강의실로 모여듭니다. 곧이어 PPT를 활용한 취득세 강연이 시작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주택이 되더라도 1%에서 3% 세율.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거를 최소 1년에서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순천 씨가 이달부터 시행한 메타버스 세무 강연과 상담 업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 형식으로 세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자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의 공간에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대면을 해서 해야 맞는데 이게 더 어렵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아직 초기 단계여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복잡하고 개별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관광과 복지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지 홍보라든가 안내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겠고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에 제약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2월 한 달 동안 주택과 농지 취득세 분야에 메타버스를 첫 도입한 순천 씨는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마을 세무사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재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의 신상 정보를 피진정인에게 공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달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진정인의 신상 정보를 피진정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뒤늦게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문을 열면서 목포시가 화물차 도심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삼학도 부두와 용해동 포미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차고지 이외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운행 정지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구조 면허 시험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시험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수상 구조사 자격 시험장인 광주 남부대학교 수영장과 동력 수상 레저 조종 면허 시험장을 둘러보고 안전 시설이나 장비가 적합한지 등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이맘때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장흥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평년보다 약 2도에서 3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목포와 장흥 7도에서 8도 선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남 서해안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은 양으로 날려서 활동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내일 저녁부터 모레 수요일 아침 사이에는 눈구름대가 강해지면서 전남 서해안에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눈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 목포 영하 2도, 함평은 영하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목포 7도, 함평 8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 진도가 영하 2도, 해남은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7도에서 8도 선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25분입니다. 우리 지역 내일과 모레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이 그친 뒤로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후반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